오늘은 전복, 새우, 해물, 스파게티예요. 어제 이게 밭에서 따온 이 토마토를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벗고 또이 양파를 한 네다섯 개 넉넉하게 집에서 농사지어서 양파가 요즘 많아서 많이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양파를 넉넉하게 넣고 또 토마토를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전복 큰 대형 특대 전복이에요. 일반 전복 중간 사이즈나 대사이즈가 아니고 특대 사이즈 큰 전복하고 또 새우도 큰 대왕새우예요. 큰 새우를 넣어서 오늘 스파게티 하려고 하단에서 이렇게 민트 따오고 토마토는 이제 익하고 남은 텃밭에서 따온 것들 싱싱하죠. 그래서 지금요 여기다 끓이면은 이제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해물 스파게티 전복 새우 해물 스파게티를 할 거예요. 아주 이 소스를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그 병에 든거 그거 인스턴트 그거 쏟아서 스파게티에다 발그 해서 먹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. 이 신선한 이렇게 토마토를 가지고 이렇게 양파 넣어서 볶아서 이게 전복 특대 전복하고 큰 새우 넣어서 이렇게 해물 스파게티를 하면은 기가 막히죠 맛이. 시중에서는 이렇게 팔면은 손해 보니까 이렇게 재료를 아낌없이 이렇게 또 유기농으로 지은 농작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맛이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참그 해물, 전복, 새우, 스파게티예요.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라 민트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. 그 텃밭에 저기 뒀던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새우하고 특대 전복하고 넣어서 오늘 엄마표 해물 전복 새우 스파게티를 할 거예요. 맛있겠죠? 사서 먹는 뭐 저기 뷔페 가서 먹는 그런 스파게티, 뭐 호텔 뷔페 가서 먹는 스파게티도 견주반이 집에서 이렇게 만든 스파게티가 더 맛있어요. 재료 아끼지 않고 신선한 걸 하면은 병에서 서울서는 병에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집에서 스파게티 했는데 뭐그 병에 들어있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농작물 가꾼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가 전복 안도가 전복 산지잖아요. 이렇게 특대 전복을 갖다 넣어서 만들었을 때 엄청 집에 이제 민트 하고 이렇게 스파게티면 해서 이렇게 먹었을 때참 엄청 맛 좋은 그런 스파게티가 되겠어요. 오늘 해물 전복 스파게티예요. 해물 전복 새우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예요.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는 치즈를 넣을 거예요. 치즈를 넣으면 뭐 단백질, 비타민류. 나는 이 스파게티가 면만 중심으로 이렇게 스파게티, 기름 스파게티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 게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. 탄수화물 과잉이죠. 그래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면서 이런 전복이나 새우 또 이런 과일들 신선한 과일, 양파들 이렇게 넣어가지고.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는 스파게티에는 이렇게 약간 토핑물을 많이 넣어요. 일반 이렇게 저 스파게티는 물론 국수만 먹는 스파게티 면만 먹는 그런 기름 스파게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영양 밸런스를 잘 잡아서 스파게티가 원푸드잖아요. 그러니까 원푸드 속에 많이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복, 새우 해물 스파게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오늘 주인공은 특대 전복하고 큰 새우예요.
그리고 이제 스파게티는 직접 엄마가 만든 스파게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.